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뜻을 정한 삶에 부어진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교구를 돌면서 지역장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지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지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지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 좋은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은 기독교 사립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사립이 아니고 바벨론 왕립 엘리트 학교에 3년간 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 그 모든 지식을 공부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식으로 양육된, 훈련된 리더들을 이 바벨론 제국에 보내서 곳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교육에 이 다니엘이 거부했을까요? 참여는 했지만 열심히 안 했겠죠. 그냥 F학 좀 받고 그냥 대충 했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지식을 습득했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면 최우수 졸업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졸업을 해요. 18절 19절에 보시면 그 왕이 정하여 놓은 3년이 지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했다. 가장 공부를 잘했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습득해서 이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립학교에서 왕립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바벨론 학문이죠. 능통하게 하셨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한 복판에서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능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지방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공직 자리도 거절하지 않는 공직은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직자리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세속화된 세상의 직장과 보수를 위하여서 일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괜찮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안 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죠. 우리 고민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는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다니엘서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신의 이름이 개명된 거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불리죠. 바뀐 이름으로 이들의 공식적인 이름이 된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교육도 거절하지 않고 관직도 거절하지 않고 게다가 이름 개명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왜 이 바벨론식의 이런 교육과 문화를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저항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남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자발적이긴 했지만 그들을 이 바벨론으로 파송 보낸 것이죠.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모든 예술 영역 속에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바벨론 중심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십니까? 물론 아시아와 유럽과 열방으로 나가야겠죠.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보면 사실상 오늘날 청소년들은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좀 낮지만 그에 못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선교지가 되었고요.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에 믿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 아마 굉장히 적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가 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가 이제는 땅끝이 되어 선교지가 된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하시고 영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이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서 다시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유럽이 그렇게 변해간 겁니다. 다시 유럽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을 깨닫게 되고 그 중요성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곳이 괜히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바벨론의 모든 삶을 거부하고 분리되었다면 바벨론에 누가 하나님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고 순응하는 것도 여러분 거절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비록 계명하는 것을 막진 않았지만 이들의 내적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로 불리고 친구들이 비록 그 바뀐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종종 여전히 옛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신앙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바벨론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내적인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바로 이전의 삶,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대략 15세라고 추정이 됩니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겠죠. 근데 끌려가기 이전에 유대인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13세가 되기 이전에 계속해서 1년에 두세 번씩 모세오경을 들려주고 심지어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암송을 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탈무드 교육을 시킵니다. 탈무드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15세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세계관이 형성이 굳건히 되어 있을 때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회자였다가 구세군 운동을 일으킨 윌리엄 부스 아실 겁니다. 원래 감리교 목회자였어요. 윌리엄 부스의 아내 되시는 이 캐서린 부스라는 분이 자녀 8명을 정말 다 신실한 자녀로 양육하거든요. 어떻게 8명을 다, 그 중에 한두 명도 아니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서 먼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그들을 잘못된 습관, 경건하지 않은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경건한 습관과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그 사모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15세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풍파가 강했어도 거센 물결이 와도 휩쓸려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갔더니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불교 가르치고요, 힌두교 가르치고요, 이슬람 가르칩니다. 비교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공부했습니다. 알라와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도대체 힌두교에 이렇게 많은 신들의 그 이름 무엇이고 의미는 뭐냐 다 공부를 하죠. 그런데 제가 머리에 있지만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죠.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접촉점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에 물들진 않죠. 다니엘이 그랬던 겁니다. 바벨론 중심에 가서 배우긴 했지만, 바벨론의 문화를 알았지만, 정치 흐름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경외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절대 넘어지 말아야 될 이 마지노선,
이 경계가 있었습니다. 선을 그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도 받고 교육도 받고 계명도 수용했지만 왕이 내린 음식, 고기, 포도주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채소, 저절로 자라나는 채소와 물을 마시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왕의 음식이 이 바벨론 신, 즉 마르둑과 신에게 바쳐준, 우상에 바쳐준 음식이기 때문에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 그것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왜 포도주를 거절했는가? 물론 레위기 정결법에는 포도주를 금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들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나수린들이나 이런 분들은 포도주를 금하죠. 먹지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지파 출신이에요. 레위가 아니라. 왜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1장 2절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과 그 나라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할 때 그릇까지도 넘겨주시죠. 성전에 있었던 그릇이 바벨론의 신전에 보물창고로 넘어갑니다. 그 나중에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파티를 벌이는데 그 그릇으로 파티를 해요.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 없다. 바벨론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정복한 나라의 신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파티를 벌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나라의 신을 정복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신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우리가 조롱해보자. 이것이 그 술에 담긴, 포도주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신입사원들 뿐만 아니라 이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술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도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무조건 마셔야만 앞으로 회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교 가면 오리엔테이션 MT 무조건 술 마시죠. 그걸 마시지 않으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선배들에게 찍히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면요 아주 집요하게 먹이게 합니다. 왜죠? 너의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가냐 한번 보자. 그 믿음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술을 마시게 되면 아, 너의 믿음이 고작 이 수준이구나, 술을 마셨구나, 이렇게 거기에 술에다가 믿음을 부여해요. 신앙의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술을 그냥 술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담겨있는 상징성이 담긴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술을 마실 때에 회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직분 받았어. 나도 집사, 집사. 그렇게 회유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해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벨사살 왕이 왜 마시겠다고요? 너의 신은 이렇게 우스운 신이다. 너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 그릇에 술을 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자신들을 환영하고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식탁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충성을 버리라고 하는 유혹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마음을 정하여 선을 긋는 것입니다.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8절의 개정판으로 읽으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뜻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얘기하면 히브리어 레브,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죠. 마음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처소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명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의지를 정하다는 것은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다 놓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고정을 시키고 마운트를 시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이 바벨론의 세속 도시에 제가 살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거센 물결, 언하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분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들어가서 완전 휩쓸려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센 물결의 중심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버텨 서는 것입니다. 신실한 현존이라고 불러요. 물살을 뭐 다 거슬러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진정한 충성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중 정체성을 가졌죠. 바벨론에 살지만 나의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뜻을 정하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개념 중에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사람들과 거의 별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요, 일할 수 있고, 세금 낼 수 있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집도 살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빼고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를 못합니다. 왜요? 그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쟁할 일은 없겠지만 싸우게 되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지만, 공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내가 영원히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선을 넘어오죠. 너 정말 그래? 계속 건드리고요, 유혹하고요, 회유합니다. 여러분 이 선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냥 바벨론에 휩쓸려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운트 고정시키셨습니까? 그래서 선을 그으셨습니까? 다니엘이 이전에 뜻을 정한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준 삶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불린 아합 왕의 최측근,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최측근으로서 국내 대신 그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인이 그 악한 아합 왕의 최측근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비판할 수 있죠. 성경이 오바댜를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에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개정판은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극히 경외하다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그의 신앙의 중심의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러나 나중에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세벨을 죽였거든요. 그 흐름 속에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명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몰래 숨겨줍니다. 누가요? 오바댜가. 굴 두 개를 정해가지고 50명씩 숨겨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권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서 살려줍니다. 만약 오바댜가 그 왕궁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 때문에 100명 그 이상이 살고 있다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속적이다 빠지게 되면 그들은 아마 죽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바댜가 바로 그곳에서 세속 도시의 한 복판에서 선교적인 소수였지만 오바댜로 인해서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서 한번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대니얼, 영어 이름 대니얼입니다. 대니얼이
가져간 책은 어린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읽으려고 가져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성경책은 안 된다. 왜요? 공립학교니까.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예요. 굉장히 상심했어요. 아, 왜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걸까? 학년이 바뀌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바뀌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비슷한 과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역사적인, 너가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한번 아이들에게 소개해봐라. 대니얼이 어떤 인물을 소개했을까요? 모세를 소개했습니다. 모세. 그 당시 이집트 왕자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모세를 너무 좋아해서 역사적인 지도자, 인물, 모세. 아,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어디 있나. 모세를 아이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막지는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난 다음에 몰래 쪽지를 대니얼에게 주었습니다. 펴보니까 이런 글이 써여 있었어요. 대니얼, 나도 모세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야. 나도 존경하는 인물이야. 지지해 준 거야. 대니엘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지해 준,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의 믿음을 지지해 준 것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그 믿음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단지 살인만이 아니라 공립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는 아이들이 굉장한 힘을 얻어요. 저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거야.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가 옮겨지게 됐어요. 구역이 나눠지게 되면서. 그 전 이 학교에서는 원래 가을이 되면 할로윈 파티를 학교 전체가 합니다. 초등학교 전체가. 다 아이들이 마녀 본장을 하고 막 하여튼 그러고 와요. 막 하여튼 굉장히 그 섬뜩한 그런 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사를 와서 옮겨진 학교는 똑같이 초등학교인데 가을이 됐는데 할로윈 파티가 없는 거예요. 할로윈 파티가 없어요. 그리고 입지 말래요. 대신에 Fall Festival, 가을 축제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옷을, 너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옷을 입고 와라. 대신에 마귀 분장, 마녀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면서 케첩도 안 된다. 이 케첩 뭐냐? 이 피 분장 있잖아. 이런 거, 케첩. 이런 거 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교장 선생님. 공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학교만큼은, 뭐 다른 데선 다 하지만, 우리 학교만큼은 선을 긋겠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회자이면서도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교장 선생님의 그 담대한 용기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아, 공립학교에서도 이렇게 비성경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종종 blessing 이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함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왔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잊혀지질 않아요. 애틀킨스라고 하는 여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그을 때에 항상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요청하지만 사실상 거절당하죠. 내가 만약 이렇게 해주면 왕이 나에게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사실상 거절을 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끝까지 이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 다니엘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이 호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지혜와 지성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관장이 처음에 거절하는데 그 밑에 있던 감독관을 이 다니엘이 찾아가서 감독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입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다시 채소를 먹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감독관이 허락을 하고 열흘간 테스트를 하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요청을 할 때 이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부디, 플리즈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지 않아요. 내 믿음을 무시한다고 막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회 전략,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메시지 성경에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다른 삶의 방식,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하십시오. 무례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귀하지만 막 우리 신앙을 막 주장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세속 도시에서 살 때는 예우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열흘간 시험해 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열흘 지났더니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 중에 뭐가 실제로 더 낫냐라고 하는 대결이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20세기 초반에 간디와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집에 한 소년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소년이 어디 있었냐면 원래 무슬림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는 기독교를 믿는 선교사님 가정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그 왜 오게 되었냐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무슨 차이인지 교리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라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알라 같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고 또한 기독교인과 살아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섬뜩했겠죠. 이 아이가 뭘 봤을까? 나의 삶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물론 진리를 증거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 삶으로 정말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가를 더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그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이슈는 아니죠. 그렇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또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세상 사람들과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세상 속에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그 결단 속에서 과연 그것이 회사와 일터와 동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참 그 투쟁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이성애로 만난 부부가 정말 행복하고 다음 세대가 보기에 아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성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폭력과 폭언과 학대를 통해서 나 그런 가정이라면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혹은 차라리 동성이 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진리 대결 아닙니까? 정말 삶으로 대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흘 이후에 고기를 먹었던 왕의 음식을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죠.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완전히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지만 신실한 현존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줌으로 연결해서 미국의 애틀랜타 에머리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 한국분이신데 연결이 되었어요. 이분이 AI 전문가십니다. AI의 이제 자연어 처리를 전공으로 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AI를 개발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연령대는 아마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가 AI 전문가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5, 6년 지나면 이 교육 시장이 대부분 다 AI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이제 AI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 권의 책을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AI는 한순간에 다 파악을 하게 되죠.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 시장이 바뀌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AI 답변이 비기독교적인 답변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빅데이터가 세상적인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세주냐?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동성애 이슈에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하지 않고 너가 원하면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면 성을 바꿀 수 있어 라는 답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로 실제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회도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AI 전문가로서 모든 학문을 공부를 했어요. 어느 누구와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하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에 파고들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화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고등부 때 회장을 하고 나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 쭉 하면서 교수까지 되신 건데요.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다 배웠지만 여전히 이 기독교 세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도망갔더라면 그 AI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로 너무나 힘이 되는 것이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학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대학생들, AI에 전공하는 친구들을 볼 때에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거센 물결에 한 복판에 서서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을 이 고레스 왕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죠. 근데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억하셨어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다니엘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살아남게 하셨어요. 다른 자들은 다 죽고 무너졌지만 끝까지 살아남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세속도시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세속도시 한복판에 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뜻을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